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보급형 에너지코어를 800개 모아보았는데요. 이걸로 뭐 할 거냐? 아, 그렇지요. 뽑아볼 예정입니다. 앱솔랩스, 앱솔랩스, 시프케이프. 자, 제가 아마 300 정도가 맥스를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좋네요. 아, 일단은 좀 적어놓을 때를 적어놓고. 1.5 정도. 글러브가 1.4. 아, 슈즈 괜찮네. 슈즈 1.5. 숄더가 한 1억 정도 하는구나. 숄더 1억. 뭐 남았죠? 글러브, 슈즈, 케이프. 아, 끝인가 보네. 그렇죠. 메이지, 글러브. 아, 케이프부터 해야 되겠다. 메이지 1.37. 글러브 1.38. 슈즈 1.42. 숄더 8600. 라이트 케이프. 나이트 1.39. 글러브 1.37. 누구요? 누구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어제도 싸주시더니. 야, 어서 오십시오. 아, 리액션 먼저 해드려야겠구만. 아, 고맙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파이렛 케이프 1.35. 1.4. 아처 1.37. 1.4. 아, 저도 좀 팔리나? 팔리긴 팔리는데. 아, 그래도 좀 팔리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47. 오, 그래도 한두 개씩은 팔리네. 아처 숄더 9300. 자, 이렇게 시세를 다 보았지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서 뽑아내면 되는데요. 자, 아, 빼놓지요, 빼놓지요. 맵을 헤이븐으로 가서요. 줄이죠. 그게 그건 것 같네. 자, 교환을 해줍니다. 10개씩. 자, 그래서 가격을 보았으니까 시프 쪽이 망토가 좀 비싸니까요. 어차피 많이 뽑아야 돼가지고. 자, 망토 쪽 가도록 하지요. 그리고 슈즈도 괜찮으니까. 아, 저 시프 슈즈 2개 사고 3개 삽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다섯 개 뽑아서 넘겨주고요. 자리가 있나?
자, 코 움직여주고. 자, 다음 섀도우. 여태까지 보스레이드 열심히 한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네요. 다섯 개죠. 네 개 있는가? 네 개 할 수 있으니까 160개. 4, 4, 16이지요. 자, 또 헤이븐으로. 자, 어디 있습니까? 교환을 해주고요. 8개. 자, 케이프 하나 더 사고. 전체적으로 망토는 다 비슷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나이트를 두어야 할까? 차라리. 왜냐면 나이트는 좀 잘 팔리지 않을까? HP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고, 다음이 글러브네. 글러브도 괜찮다. 1.38이니까 글러브 하나 이렇게 하고 또 넘기지요. 됐죠? 자, 다음 르놀. 야영식 헤이븐 가고요. 몇 개니까? 10개니까는 200개. 잘못한 것 같은데? 맞나? 맞는 것 같네요. 452 4520. 아, 어렸죠, 어렸죠.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전사 거 샀고. 전사 슈즈 나쁘지 않네요. 1.4 이 정도 하니까 전사 슈즈를 두 개 구매를 해주고요. 파이렛. 글러브도 괜찮고, 슈즈도 괜찮네. 그래도 파이렛은, 그 뭐지? 공룡이다 보니까 힘들게 느낌도 있고. 파이렛 슈즈까지 사주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팬텀 들어가시고요. 야영지 헤이븐을 가고요. 240개. 아니 20개가 아니죠 맞죠. 그렇지. 그럼 다 썼지요. 아, 그렇지요. 자, 이제 마지막 뽑아야 될 차례인데요. 아까 글러브를 많이 샀지요. 파이러 슈즈 하나 사주고, 아처 슈즈 하나 사주고요. 그렇지요. 아처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이제 아처 슈즈 두 개, 아처 글러브 하나. 그래도 골고루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메이지를 하나도 안 뽑은 것 같네. 자, 메이지 슈즈 하나. 메이지 글러브 하나 뽑을까? 자, 뭐 보지요?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최소 몇백만원 이상은 손해는 안 볼 거니까. 자, 그거가 1억 2천 들었으니까 두 개씩 드는 거거든요. 자, 자. 망했습니다. 아, 정리 좀 안 돼 있나? 아, 일단은. 아, 저쪽부터 처리를 하죠. 엑솔레스. 1억 4,700 정도 하던데요. 비슷하게 가자. 올려놓고요. 다음에 파이레슈즈. 처음 나온 건 없나? 파이레슈즈. 메이지. 그래도 한 2억은 받지 않을까? 뭐 나온 거 없습니까? 아니, 처음 좀 나온 거 없나? 일단 이것도 최저가에 넘기고요. 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도 나온 게 없나? 5에 27원은, 70짜리. 다 망했어? 4에 45. 나왔다! 나왔습니다. 야, 최소 5억은 넘을 것 같네요. 야, 5억까진 좀 오반가. 그래도 한 3억은 넘겠지요. 6에 52짜리, 야. 야,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최저 노작가 팔아보지 않도록 하지요. 1억 3,900 정도 하는데요. 13949. 이렇게 50만원 저렴하게. 시프케이프 좀 뽑은 거 있을 텐데. 그렇지. 이제 내일이 일요일이니까는 아마 좀 이제 슬슬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메이지 쪽은 좀 나중에 하고, 나이트 글로브, 파이레 글로브부터 처리하자. 1억 4천 정도 하던데요. 50만원 저렴하게 가자. 아, 잠깐만요. 이거는 좀 애매하네. 하나 더 있지 않나? 없네. 4에 45. 4에 45인데요. 1억 6천. 4에 45. 아, 비슷하네요. 욕심 부리면은 한 1억 8천까지 가는 거고. 4에 45. 이런 것보단 좋은데. 아, 좀 팔린 걸 볼까? 4에 45. 4에 45. 아, 최저가고. 아, 비슷한데? 은근히 차이 없는데? 4에 45. 야, 104짜리가 2억 8천이면은 1억 7천 정도. 그렇게 합시다, 저도. 1억 8천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이트 슈즈 1억 4천 정도 하는데요. 아, 일단 이건 무리요. 아, 시프시즈부터 처리하자. 154. 154999니까 154499. 시프시즈 비싸다. 자, 시프스 처리해주고. 자자자라자자자. 나이트 케이프. 1억 3,900만원.
아, 척을 넣고. 아, 이거요. 제가 캐릭터 4개를 보스레이드 하다 보니까는 다 모은 거지요. 60일짜리 초업이 의미가 있을까? 팔린 걸 보자.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 차라리. 1억 6천. 그냥, 아, 그냥 올리기도 조금 아쉽고, 그냥 팔자니 그것도 좀 아쉽고, 애매하네요. 그러면은, 똑같이 1억 5천쯤 한번 시도해봅시다. 메이지 글러브. 인트 70짜리인데요. 팔린 걸 좀 봅시다. 79짜리가 2억 정도. 한 1억 8천쯤 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여기도 2억이 팔렸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까 보이냐? 4에 30이 있어갖고 1억 8천 하자. 그 다음에 메이지 슈즈 5에 27인가? 5에 27인데요. 아, 2억 1000이면은 딱 팔릴 가격인 것 같은데. 조금 욕심낼 맛도 하긴 한데. 아, 앱슬은 별로 없어가지고 굳이 세부 검색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2억에 갑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아니죠. 이거 올리면 난리 나지. 최고의 템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트 슈즈. 자, 느낌이 있기 때문에 5억부터 가보자. 몇이었죠? 6이 50이었나? 6이 50인데요. 아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억, 딱 5억 선인 것 같은데. 104짜리도 있네. 이거보단 높잖아, 그지? 6위 아래는 없을 것 같고. 5억 사이인 것 같다, 그지? 맥스가 5억이고. 4억 3900 하자.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네. 야, 그래도 제가 이런 맛으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거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저도 한 250에서 300 사이에 주고 산 것 같은데 맥스가. 괜찮지요. 낙인석도 아마 제가 맥스가 200이었던 것 같은데 180이었나? 180 정도 했었던 것 같아. 200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